자,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오늘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지금 모처럼 유니티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빅맵의 SDK, 맵 SDK를 이용해 갖고, 유니티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이, 위도 경도, 그죠? 레티튜드 앤드 롱기튜드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지구상의 그 위치, 이에 해당되는 그 3D 모델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 갖고 지금 유니티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지금 한번 플레이를 먼저 한번 해보면은 플레이를 해보면은 지금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리네요. 지금 이게 시드니 호주 쪽 호주의 시드니 쪽 화면이 이렇게 잡힌 내용이 되겠는데, 요 상황에서 이제 뭐 우리가 카메라를 선정하고 카메라 값을 이렇게 이제 바꿈으로 해갖고 주변 경치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 시드니 쪽에 그 주변 경관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주밍 쪽은 키우면은 주밍이 좀 되나요? 저쪽으로 이동, 이제 카메라 각도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화면을 이렇게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건데, 주밍하고, 그죠? 근데 자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렌더러 쪽을 선택하고, 여기서 아마 지오메트릭 정보를 요걸 좀 바꾸면은, 여기 아까 얼마였죠? 33. 많이 틀리네요. 33.8567 이쪽이 이제 호주 쪽인데 856736까지 적어볼까요? 여기를 뭐 바꾸면은 이걸 조금씩 이렇게 바꾸면은 너무 확확 바뀌어서 151.21 호주 쪽이 이게 호주 시드니 항 부근이 이렇게 보이는 게 215까지만 한번 적을까요? 5 5 21 3. 여기도 모르게 요거를 바꾸는 게 요걸 아주 조금씩 바꾸는 게더 확확 바뀌어갖고 이게 지금 너무 바뀌니까 30 마이너스 33.8 어느 정도 앞이나 8하면은 여기 8 5
이렇게 6, 6 말고 7 이렇게 해서 할까요? 7, 6, 2, 4, 5. 그러면 이 투두를 좀 줄여볼까요? 1, 2, 3, 4, 5, 4, 4로 잡고 여기를 조금 7, 어쨌든 이렇게 예, 요 위도 경도를 바꿈으로 인해 갖고 지금 플레이 도중에 이제 이 호주 시드니 쪽에 항구 쪽에 이 3D 이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쪽 건물 쪽 진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쪽을 진입하려면 여기를 줄여야 되나요? 여기를 0 1 2 3 줄여야 되는 거예요. 0 여기를 1 2 3 2 1 0 1 여기를 2 4 5 6 여기를 2 1 0 여기를 6 5 6 7 1 너무 크죠? 0 5 여기를 6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여기를 스케일링을 이렇게 땡기고 나이스하진 않네요 현재. 카메라에서 잡은 화면을 한번 카메라를 잡은 건데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주밍 스케일링을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위도 경도 정보 위도 정보 렌들러라고 하는 맵 SK 통해 갖고 위도 정보 위도 경보 정보를 갖고 여기도 뭐 스케일링을 이렇게 요거 줄이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스케일링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밍 레벨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로테이션을 주면은 시드니 스케일에 따라 이렇게 아주 선명한 화면은 좀 기다려야 되나요? 좀 기다리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요 정도 스케일링도 이렇게 줄이고 요 정도 요 정도로 놓고 카메라 컨트롤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근데 이게 줌잉을 이렇게 땡기면은 여기가 여기서 캐릭터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조금 화질이 썩 아주 좋은 편은 아니네요. 예? 16, 17, 18로 하고 카메라로 가서 여기 조절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캐릭터들이 움직인다. 뭐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자, 그건 어쨌든 그러니까 요 과정의 얘기인데, 요 과정의 얘기인데. 자, 그래서 저 MS에서 만든 이 요쪽 사이트가 지금 And then, if you're interested in a top,여러분들이 요맵 for Unity라고 하는데 아, 이건 이제 맵박스고 여긴 아니네. 여기 빅맵의 디벨로먼트 센터로 가갖고 여러분들이 저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가서 여기서 키를 하나 만드시고 그 키를 만든 키를 요 유니티 쪽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요 안에 리소 어셋 밑에 리소스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이 맵 세션 여기 나오죠. 맵 세션 컨피규어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요 파일 안에다가 아까 여기서 만든 마이키의 카피 키를 눌러갖고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카피 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요 파일을 열고 유니티에 여기 가서 볼까요? 여기를 리소스 해갖고 쇼인 익스플로러로 가면은 쇼인 익스플로러면 리소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요 텍스트 맵 세션 컨피규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까 저기서 카피한 거라는 게 요거죠. 여기서 카피한 요거. AO 여기서부터 SK, 라지 SK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빙, 아까 여기 빙 사이트 들어가서 이쪽으로 빙 맵
쪽 찾아갔고, 그러니까 빅맵 포탈 컴 밑에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를 자꾸 인터넷에서 서칭해갖고 빅맵 밑에 디벨로먼 센터 여기로 가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빅맵 화면으로 그냥 일반 지도가 나왔고 여기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건 그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저와 같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빅맵에 아까 요 빅맵에 디벨롭 센터를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를 일로 가면은 이렇게 맵으로 왔는데 거기 말고요. 빅맵에 디벨로먼트 센터로 이렇게 접근해갖고 그다음에 마이 어카운트를 누르시고 여기서 마이키 쪽으로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키를 하나 만드시고 그 키를 카피해갖고 여기서 이미의 오브젝트를 이름을 아무렇게나 만든 다음에 그 전에 요거 만들기 전에 어셋 밑에 리소스 폴더를 리소시스죠 폴더 하나 만들고 파일 하나 텍스트로 만들고 요 안에 아까처럼 그요 안에 아까 만든 키 내용을 복사를 하신 이후에 그럼 요게 요까지 진행이 됐죠. 요 이후에 요 렌더러를 하나 만드시고 그럼 요렇게 얘 프로퍼티에 요런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씬을 선택하고 요 디벨로퍼 키에다가 아까 복사한 거 키를 여기다 복사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좀 원만히 수행된 거고, 이때 이제 맵 렌더러 밑에 여기서 위도 경도. 우리나라는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위도 경도. Just press on the Y. 서울을 한번 쳐볼까요? 서울은 잘안돼 있을 것 같은데 뉴욕을 한번 해보죠. 40 7128 롱기튜드는 74.00 60 거꾸로 쳤는지는 모르겠네요. 산악지대가 나오네. 이게 아마 거꾸로 된 모양이죠. 톨시 여기라고 이게 74.00060 74.00060 안 잡혔네. 조용하죠, 왜?
있을까? 레티튜드가 이 40이 맞는 것 같은데 40.7128 74.0060 이 맨하탄 한번 타세요. 맨하탄 407831 407831 7397 12 웨스턴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쳤어야 되네. 그래갖고 여기 지금 맨하탄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죠. 얘가 맨하탄. 뉴욕 맨하탄 시내가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좀 줄이면은. 여기가 맨하탄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맨하탄. 이쪽이니까 조금 좋네요. 8. 저거 맨하탄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맨하탄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 맵SDK를 활용해 갖고 유니티 쪽에서 요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게임에서 플레이를 할때 카메라 쪽에서 해상도가 조금 정도가 조금 어떨려나 모르겠네요. 해상도가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이게 맨하탄 쪽은 해상도가 좋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저건 어쨌든 이렇게 위도 경도에 따라서 아직은 뭐 조금 더좀더잘더잘 레졸루션을 개발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 어느 곳에 위치를 이렇게 3D 쪽 모델링을 쉽게 가져와서 게임에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